야만용사 이제 만렙 짓고 그 불멸을 이제 선조 기준으로 선망 빌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황불칸으로 뭐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그 이거보다는 느려요. 그러니까 그 선망 빌드보다는 이제 템수급이 이제 그 불카토스 무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려요. 처음에 이제 그 말기 아무것도 없다. 1균 이제 공방이나 1균 이제 고잉 1단계 이상부터 죽순 중회수 꽤 많이 나오죠. 제작진 무조건 다 줘요. 목숨 걸고 노란색 템은 좀덜 주어도 되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죽순을 목숨 걸고 이제 다 주세요. 죽순이 어느 정도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적인 게 하나에 첫 번째 거 말고 첫 번째 거 추추 두 번째 거도 말고 희귀 아이템 업그레이드 이 옵션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옵션이 핵심. 이 죽음의 숨결 25개, 재활용 부품이 50개, 신비가루 50, 미지의 수종 50. 1균을 돌다 보면, 1균을 돌다 보면, 뭐, 고블린 무리들하고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제작진은 죽순 말고는 뭐, 금방금방 쌓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쪼렙일 때 만렙 찍고, 그, 마부하는 거에 제작, 마부하는 거에 이 아이템들을 쓰지 마시고, 마부는 좀 나중을 위해서 아껴두시고, 무조건 모아가지고 제작을 해야 해요, 제작. 불멸행 정말 쉬운 게 이제 그 선조의 망치, 선망 빌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이 심판의 망치인데, 심판의 망치 보시면 이제 전설 양손 거대 무기예요. 양손 거대 무기. 자, 양손 거대 무기 뭐 갬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작으로. 이, 보시면 대장장이 12등급까지 만들면,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좀 내려가다 보면, 양손 거대 무기 있죠? 그 양손 거대 무기. 요거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10개 정도. 또 아직 그 수도로 이제 전환할 거라 가지고 죽숨을 좀 아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조지 설명서 이제 누르시고 설명서 누르시고 세 번째 죽숨 재활용 부품 신비의 가루 미지의 수정 착용 가능한 70렙의 희귀 아이템. 희귀 아이템은 이렇게 제작으로 양손 거대 무기, 양손 거대 무기 심판의 망치 넣으시고. 죽순? 그냥 통째로 넣으면 돼요. 뭐 25개씩 따로 떼가지고 넣어요. 25개씩 따로 떼가지고 넣을 필요 없고요. 이렇게 넣고 돌리고 심판 떴죠? 심판의 망치. 심판의 망치가 떴죠? 이거는 노고대. ESC 눌러가지고 다시 클릭하고 또 넣고 70렙째 아이템 넣고 돌리고 이상한 뭐 마도로크 불멸왕. 이게 핵심이에요. 불멸왕. 일단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ESC 누르고 빨리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어? 뭐지? 잠깐만요. 내가 뭐 잡아놨나? 왜안 돼? 아, 파템이 없어요. 파템 못 찾아. 미안해, 미안해. 아까 파템 모아가지고. 이상한 뭐 잡다한 거막 뜨죠? 이게 변환 중에 이제 그 뭐지 양성 이제 거대 무기 있잖아요. 양성 거대 무기 중에 하나가 불멸왕 무기예요. 불멸왕 무기 이게 그 핵심이에요. 일단 심판의 망치를 만들려고 이렇게 틈틈이 모이는 재료들을 돌리다 보면 자 뭐지 이번 안타깝게 먹고 닭광이에요. 닭광 일본어로 닭광이 아마 단무지니까? 단무지인가? 선망 재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불멸왕이 떴죠? 이렇게 심판의 망치를 뽑으려고, 핵심, 이제 그 선망의 핵심 무기인데, 심판의 망치를 뽑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불멸의 이유 나와요, 불멸. 자, 그럼 불멸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이거 네 번째. 이제 그 설명서에서 네 번째. 닐프레 기술이라고 있어요. 세트 아이템을 다른 세트 아이템으로 바꾸는데, 고대는 뜨지 않아요. 죽음 숨결 10개, 이친 영혼 10개. 이 불멸, 아까 이제 심판의 망치를 뽑으려고 하다가 나온, 이제 제작하다가 나온, 희귀 이제 업글 통해서 나왔는 불멸한 무기를 넣고, 이제 죽순, 이친 영혼 넣고, 이거를 돌리면 다른 부위, 랜덤한 다른 부위가 뜨는데, 고대는 안 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의 망치 핵심 이제 코어 무기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나오는 잉여 불멸한 무기들을 돌려가지고, 불멸한 풀셋을 거의 뭐 하루 만에 다 맞출 수 있어요. 불멸은 6셋에 이제 심판의 망치 뭐 5고대라도 상관없어요. 5고대 한개 정도 분명히 뜰 거니까 고잉 6단계는 그냥 뭐지 전설 보석 없어도 고잉 6단계 돌수 있어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랩 100도 안 됐는데 아마 다 맞출 수 있어요. 랩한100 정도에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100 정도는 알겠다. 100 초반 정도? 그러니까 남 도움 없이, 버스 없이, 자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면은 상당히 빨라요. 이렇게. 불멸의 6셋은 진짜 금방이에요. 불멸의 6셋 맞추고, 불멸의 6셋의 데미지 증가, 6세트 효과가 공격력이 250 증가라가지고, 뭐 어떤 스킬을 써도 데미지가 짱짱 잘 나오니까, 굳이 뭐 선망할 필요 없고. 하다가 뭐 심판의 방침 말고, 혹시 그, 사본붕이라고 있거든요. 대지강타 이제 전용 무기인데, 사라진 봉우리도 양성 거대 무기이기 때문에, 야, 사라진 봉우리가 뜨면, 사라진 봉우리로 대지강타 스킬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쩔 없이 스스로 할땐 저는 고용 1단계에서 그냥 계속 1균 돌아가지고 대균 가끔씩 중간에 하다가 이제 대균 이제 전설 버섯 오도록 몇번 가고 1균 계속 쭉 치고 앉아가지고 1균 1단계, 2단계, 3단계 아무도 뭐 시즌 초반에는 누가 쩔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정도에 이제 쩔해주는 사람 재료 버스 많지만 재료 버스 같은 데 가도 이제 그 죽으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료 버스 기사님이 죽으면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불멸은 풋셋에 이제 갬블을 통한 그 풋셋을 모으는 동안 이제 모여있던 피피 파편은 어깨로 갬블 이제 올인하고 선제 분노. 요거는 이제 제작으로 뽑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불멸은 풋셋은 제가 말했듯이 이제 무기로 뽑기 해서 갬블을 초반에는 있잖아요. 어깨로 해요. 어깨. 어깨로 뽑으려고. 굳이 뭐 불멸은 이제 갬블 하는 것보다는 어깨. 하다 보면 뭐 불멸이랑 이제 백렙 찍기 전에 한두 부위 정도는 얻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만 용사가 제가 계속 방송 중에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야만 용사 이제 풀템을 맞추는 게 쉬운 게 1균만 들어도 풀템을 이제 그러니까 무기 불멸이랑 6셋을 맞추기 쉬운 게 다른 캐릭터에서 진짜 쉬워요. 코어 무기 뽑다가 보고 나왔는 이제 불멸이랑 무기를 세트 돌리기를 통해가지고 다른 부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야마형사 템 맞추는 거 제일 쉬워요, 솔직히. 제가 그, 뭐지, 전복자 150에 이제 풀템 맞추고 뭐지, 대균 고단 가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카나이가 정말 핵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나이를 이용하시면 템 파밍 진짜 빨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나이를 통한 이제 희귀, 이제 아이템, 재련은, 아, 재련 말고 업글. 제가 추천드리는 건두 번째 항목에 보면 전설 아이템 재련 절대 하지 마요. 이건 절대 하지 마요. 특수 제작재료 다섯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에 이거 하는 건 자살 행위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추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쓸 거고 세 번째 희귀 아이템 업그레이드 이건 무기만 해요. 무기만. 방어구는 가급적 하지 마요. 무기만. 보시면 제가 그 율리아나 세트를 지금 같은 부위를 막 가지고 있죠. 같은 부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저는 보시면 그냥 지금 보여드릴게요. 율리아나 세트. 같은 부위를 이제 잠깐만요. 이게 옵션 좋나? 이게 옵션 좋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무기 형상별로 떴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갑옷은 뭐가 좋냐? 이게 좀더 나쁘네. 갑옷을 돌려. 머리가 떴는데 이게 비교해보고 뭐지? 좋은 쪽으로 가면 되고 이게 별로네. 에이구 씨, 또 깼던데, 씨. 바지? 바지 물자네. 또 깼던데, 에이 씨. 이 전설재료는 고대는 안 따요, 아시다시피. 또 가보시네. 쿨의 목소리 참 간지나요? 불전에 장갑 이렇게 저 장갑 없었거든요. 장갑 딱 좋죠. 이렇게 똑같은 부위를 돌려가지고 윤리 세트 예. 윤리 세트를 이렇게 한 부위 빼고 거의 다 맞췄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제 양손 이제 그 무기 같은 경우 또 제작할 거예요. 무기 제작하는 건 내일 보여드릴게요. 아즈하고 그 사자발도 뽑으려고 내일 무기 할 거기 때문에.